네, 제7회 화성시 봉담에서 열리는 삼봉삼담 축제입니다. 발음이 조금 어렵죠? 세 개의 봉우리, 세 개의 못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지역 주민의 행사, 오늘 지역 주민을 위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야제이고요. 어떤 행사들이 진행이 되는지 우리 한번 재미있게 지켜볼까요? 봉담 호수공원에서 열리는 마을축제, 봉담 삼봉삼담 축제가 열렸는데요. 아름다운 연꽃과 함께 먹고 즐기고 다양한 체험 행사도 가득 열렸습니다. 둥기둥기 장구춤과 멋진 해군 악단의 음악 연주가 멋있는데요. 화성 봉담에서 지금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노래자랑 예심입니다. 총 41명의 참가자들이 출연을 했는데요. 대상의 조건은 무조건 노래만 잘 부른다고 대상이 아니에요. 주민과 얼마나 화합롭게 얼마나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 그분이 대상을 타게 되는데요. 우리 예선 한번 같이 지켜볼까요? 네, 오늘 전야제사회를 맡게 된 전문 MC 노대성입니다. 바로 옆 동네 수원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까운 봉담에 이런 좋은 행사가 있다고 해서 달려왔는데 너무나 자연경관도 예쁘고요. 또 준비하시는 주민자치위원분들의 열정, 주민분들의 열정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에도 이런 행사가 있었으면 하는 정말 큰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날씨가 약간 궂은데도 벌써 많은 주민분들이 와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삼봉삼담 축제 정말 성황리에 잘 끝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태풍의 여파로 아직 부슬부슬 저기 비가 조금 오긴 오는데요. 관중 속에 관객은 가득 찼어요. 오늘 축제를 위해서 봉담 주민센터 위원장님께서 인터뷰 하시겠습니다. 오늘 축제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이번에 축제가 제7회 삼봉삼담 축제 및 그 수강생들 작품 발표 및 전시회를 하는 것입니다. 삼봉삼담 축제는 우리 그 봉담이 화성시의 그 대표적인 도농 복합도시인데요. 아파트 주민들과 자연마을 주민들이 그 하나가 되고 그 상생하고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든 것입니다. 연꽃 호수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열리는 삼봉삼담 축제. 봉담의 봉과 담은 서로 순환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의 상생을 뜻하는데요. 삼봉삼담은 봉담의 대표적인 세 개의 산, 서봉산, 삼봉산, 태봉산과 세 개의 못, 호수공원, 욱골, 더구리 저수지 이렇게 세 개의 산과 세 개의 못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위해 열리는 축제로 마을 주민과 아파트 주민 간의 아름다운 소통과 화합을 위해 봉담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후원하는 마을 축제입니다.